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제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그리고 일라스틱서치 강의하던 것도 마무리하느라 좀 늦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미국에서 새로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저녁에 강의도 찍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뭐 사무실 찾느라 시간도 걸렸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느라 영상이 계속 늦어졌었는데요. 제가 일라스틱서치도 다 마무리했고 이제 새로운 영상을 하나하나씩 또 올려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거 지난 5월 달에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영상을 안 올린 것 같아서 혹시 안 보신 분들 도움이 되실까 해서 저도 읽어볼 겸 같이 이렇게 스택 오버플로우의 2024년 디벨로퍼 서베이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디벨로퍼 서베이 매년 나오죠? 자, 이번에 처음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새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여기 디벨로퍼 프로파일, 뭐, 테크놀로지, AI 쪽이 새로 나온 것 같은데, 그리고 워크, 커뮤니티, 프로페셔널 디벨로퍼 메소돌로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하나하나씩 볼게요. 일단 뭐 배출러 디그리가 제일 많겠죠. 에듀케이션 부분에서 이제 교육률에서 이제 대부분이 이제 컴퓨터 전공자시거나 아니면은 마스터 디그리를 많이까지 가지고 있죠.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보통 미국에 취직을 하시려면 최소한 학사 자격이나 아니면은 석사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이렇게 비자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이 전문대도 있지만 전문대는 이제 저희가 외국인이 비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민자들은 대부분 이제 배출러나 마스터를 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인들도 대부분 요새는 배출러를 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된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러닝 투 코드. 자, 하나씩 볼게요. 이쪽에 좀 크게 볼까요? 자, 러닝 투 코드. 자, 어떻게 러닝을 하느냐, 어떻게 배우느냐 보시면 이제 온라인 코스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저같이 좀 나이 든 사람은 이제 북스를 많이 보죠. 책을 많이 봅니다. 책을 이제 넘기는 재미가 있고, 그래서 많이 보고요.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쭉 밑에 보시면 이제 온라인 코스, 온라인 리소스 투 런, 하우 투 코드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테크니컬 다큐멘테이션 보고, 아니면은, 스택 오버플로우를 보거나, 아니면은, 위튼 튜토리얼. 각각의 이제 프로젝트마다 튜토리얼을 만들죠. 그래서 그런 것도 보는 것 같고, 블로그 같은 거 많이 보고, 비디오도 많이 보고요. 요새는 또 이제 AI도 많이 보는 경향이 많아서 이렇게 AI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크니컬 다큐멘테이션 preference to learn how to code. 테크니컬 다큐멘테이션은 뭐 API 다큐멘테이션을 많이 보겠죠? 정식적으로 만들어진 거. 그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AI 파워 서치 툴도 이렇게 있네요. 요새는 뭐 ChatGPT 워낙 많이 사용하니까 이런 게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코딩을 얼마나 했는지 엑스피리언스에 대해서 나왔는데 대부분 이제 5년에서 9년이 많네요. 그리고 10년에서 14년 차도 많고요. 15년에서 19년. 이 정도 되면 이제 거의 다 코딩은 하지 않고 이제 아키텍처 정도 하죠. 자,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Years coding professionally. 자, 직업을 가지고서 얼마나 일을 했는지. 자, 4년이 이렇게 많이 있고 4년에서 9년 뭐 이렇게 요 부분이 가장 많네요. 자, 그리고 years of professional coding experience by developer type. 자, senior executive, 그리고 manager. 매니저는 뭐 16년 이상 돼야지 매니저가 된다고 나와 있고요. 뭐 product manager, 뭐 DB admin 15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뭐 PM도 있고요. SRE 같은 경우도 이제 꽤 많이 필요하죠. SRE는 저희가 학교에서 배우지 않기 때문에 물론 경험을 많이 해야지 다 그게 이제 SRE에 대한 그 리퀘어먼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SRE 이런 식으로 많이 있고요. DevOps, 데이터 엔지니어도 있고요. 데이터 엔지니어 10년 차가 많네요. 그리고 뭐 모바일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짧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AI 경우도 많이 짧은 걸 보실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디벨로퍼 롤. 풀스택이 가장 많네요. 풀스택이라는 게뭐 백엔드하고 프론트엔드 같이 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제 풀스택이라고 이렇게 있고요. 뭐 백엔드만 하시는 분, 자바나 뭐 스프링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뭐 파이썬이나 뭐 장고 같은 거 하시는 분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프론트엔드도 많이 있네요. 근데 프론트엔드만 하게 되면은 취직하기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프론트엔드 하시다 보면은 이제 백엔드로 넘어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론트엔드로 제일 처음에 하시다가 이제 백엔드도 공부하시면서 저희가 만든 뭐 시스템 디자인도 보시면서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도 한2% 정도 있네요. 근데 가장 많은 게 이제 풀스택이네요. 일단 풀스택이 많아야지 여러 회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회사에서 웹사이트도 만들고 뭐 백엔드도 만들고 그러니까 풀스택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오그래피 쪽으로 보면 스택 오버플로우는 US가 가장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절마니가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에이지 측면에서는 25세에서 34세 많고 35세에서 44세도 많네요. 자, 그렇게 되고 이제 테크놀로지로 넘어갈까요? 테크놀로지 보시면은 most popular technology 뭐 자바스크립트가 압도적으로 많겠죠? 프론트엔드하고 풀스택이 많이 사용하니까 그리고 백엔드도 뭐 노드 쪽 사용하시면은 자바스크립트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HTML 그리고 파이가 먼저 파이썬이네요. 네, 파이썬 요새 많이 사용하죠. 제가 인프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파이썬 자체가 SRE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데이터 사이언스도 많이 사용하고 요새는 백엔드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파이썬은 항상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이썬 제 강의 인기 많으니까 인프런에서 꼭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SQL, 타입스크립트 뭐 이렇게 많이 있네요. 쭉 보시면 자바도 있고요. 뭐 배시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네요. 배시는 이제 SRE들이 이제 시스템에서 사용할 때 리눅스 쪽에서 사용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고하고 로스트도 요새 많이 사용하는 거 보실 수 있고. 일단 고하고 러스트는 패럴이 엄청 빠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SRE도 이제 요새는 고하고 러스트로 갈아타는 경향이 많고요. 스칼라도 많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작네요. 스칼라는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가 많이 사용하죠. 스파크 짤때 카프카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포스트그레스가 압도적이죠. 자, 포스트그레스 많이 사용하고요. MySQL SQLite가 많이 사용하네요. 파일인데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건좀 놀랐는데요.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MongoDB, Redis, MariaDB. MariaDB는 이제 네, MariaDB도 이제 많이 사용하죠. Elasticsearch도 많이 사용하고요. DynamoDB도 AWS 거 많이 사용하고요. DynamoDB 같은 경우는 이제 로우 레이턴스가 필요한데, 이제 같은 레코드를 많이 이제 건드릴 경우에 이제 락하고 언락할 때 다이나모DB 사용하면은 이제 쉽게 그거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클라우드 플랫폼 AWS가 압도적이네요. 아직도.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Azure, 구글 클라우드 이렇게 세 개만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웹 프레임워크가 노드가 엄청나게 많네요. 그리고 리액트는 뭐 거의 평정을 했죠. 앵귤러 옛날에는 이제 삐까삐까 했는데 이제는 거의 사라졌네요. 원래는 jQuery가 제일 위에 있었는데 이제 많이 바뀌었네요. 노드.js에서 리액트 그리고 jQuery 그된 거, Next.js도 요새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쭉 보시면 이제 플라스크 많이 사용하고 장고도 사용하고요. Festa API, 뭐 라라벨은 PHP 거죠.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랍스베리파이, 랍스베리파이도 많이 사용하네요. 그리고 other framework and library, 자 NumPy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제일 많이 사용하죠. Panda 요거 두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스프링은 자바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사이클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RabbitMQ, 뭐 Q 시스템이죠. 파이토르치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텐서플로우, 아파치 카프카는 Q 시스템이죠. 플러터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모바일 디벨로퍼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쭉 가시면 되고 뭐 엔비디아용으로 CUDA도 많이 사용하고 있네요. 허깅 페이스도 있고 아파치 스파크는 이제 거의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그런 거 보실 수 있고 케라스도 많이 사용하네요. Other tools, 다커, 예, 다커 많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다커 강의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쿠버네티스 강의를 만들었는데, 다커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불평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커 강의도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만들어지면은, 올해 안에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바로 릴리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PM 노드 패키지 매니저, 뭐, 파이썬 패키지죠. 홈브루는 맥으로 사용하니까 많이 사용하고요. 여러분이 이제 개발하실 때, 맥 사용하시면 홈브루 덕분에, 설치를 되게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리눅스 베이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프로덕션 인바이런먼트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 실리콘밸리에서는 다 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생이시더라도, 이제 리눅스나, 맥으로 개발 시작하는 거, 많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도 있네요. 이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레이들도 많이 사용하고요. 테라폼도 많이 사용하죠. 이제, Infrastructure as a Service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Ansible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Puppet이 없네요. Puppet도 여기 쓸만한데, Puppet도 있고요. Plume는 이제 테라폼 대신에 파이썬 버전으로 사용하는 게 Plume입니다. Chef는 거의 안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쭉 보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거의 평정한 것 같고요. 그리고 IntelliJ 많이 사용하죠. 뭐 스칼라나 자바 사용할 때 IntelliJ로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파이썬은 이제 파이참을 사용하거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사용하는데 예전에는 파이참도 많이 사용했었는데 요새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거의 평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Asynchronous Tools, Jira 많이 사용하고 Confluence 같은 회사 건데 이렇게 나와 있네요. 트렐로도 있고요. 노션 또 한국인이 많이 사용하죠. Synchronous Tool, Slack, 마이크로소프트 팀. 와, 마이크로소프트 팀 어마어마하네요. Slack, 그리고 줌, 디스코드. 예, 디스코드 요새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왓츠, 텔레그램. 와, 사용하네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자, 퍼스널 유저로는 윈도우 많이 사용하고 있고, 맥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 동네 여기 실리콘밸리는 다 맥이죠. 거의 다 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분투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WSL도 뭐 다커 사용하실 때 많이 사용하고 있죠. iOS 확실히 안드로이드가 높긴 하네요. 이렇게 있고 AI 서치 툴 챗GPT가 거의 압도적이네요. 여기 보시면은 챗GPT가 82%입니다. 코파일럿, 제미나이, 빙, 클라우드 많이 사용하고 있네요. 라마가 안 보이네요. 라마는 베타 AI에 포함되어 있나?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admired and desired. 자기가 사용했던 것 중에 뭐 좋아하는 거 계속 사용하겠다라는 거겠죠? 파이썬이 압도적으로 admired네요. 확실히 파이썬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파이썬 공부 쭉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파이썬 자체가 인터뷰 볼 때도 엄청 쉽기 때문에 대부분 인터뷰는 파이썬으로 보죠. 백엔드 하시는 분들은. 그래야지 이제 자바처럼 뭐 헷갈리는 부분, 혼동되는 부분 피하기 위해서 파이썬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바스크립트, SQL 뭐 이런 거 많이 있네요. 고가 사람들이 만족을 많이 하는데, 네, 이렇게 있죠. 많이 사용하니까 이제 67.7%가 어드마일드 있죠. 러스트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네. 쭉 내려봅시다. 데이터베이스, 뭐 포스트그레스 이제 대부분 포스트그레스 사용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개발 환경에서는 SQLite 사용하고 있고요. 레디스, 망고디비, 뭐 일라스틱서치 다 사용하죠. 마리아디비도 사용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플랫폼, AWS 뭐 회사가 일단 한번 벤더를 이렇게 그 지정을 하면은 계속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AWS가 거의 압도적인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저도 많이 사용하고 구글 클라우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웹 프레임워크는 뭐 리액트로 다 통일된 것 같고요. 쭉 내려봅시다. 인베디드 테크놀로지, 프레임워크, 넘파이, 판다, 토치, 텐서플로우 뭐 많네요. 일단 데이터 사이언스 하려면은 이런 거다 알아야 되죠.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는 카프카나 뭐 레비뎀큐 뭐 이런 거다 알아야죠.
스파크도 아셔야 되고, 하도 비용 다 알아야 되고요. 아들 툴스. 뭐, 다커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아셔야 되고, 제, 일단 강의가 다 다커 컨테이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배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커 항상 공부를 하시고요. 쿠버네티스도 대세가 이제 쿠버네티스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부도 하시고요.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뭐 많이 사용하겠다. 뭐, 지라, 슬랙, 뭐 AI 서치, 챗GPT가 뭐 거의 다 먹었네요. 이렇게 계속 사용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뭐 이거는 연결되어 있는 건데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플랫폼, 이거 쭉 넘어가 볼게요. 별로 중요한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탑 페잉 테크놀로지. 자, 어떤 거를 공부를 해야지 돈을 많이 버나? 얼랭 좀한 번도 못 봤는데 돈 많이 버네요. 일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찾으면 돈 많이 주나 봅니다. 그리고 뭐 이건 처음 들어보네요, 저는. 그리고 스칼라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많이 사용해서 돈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고울러스트, 예, 배시, 마이크로 파이썬. 네,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네, 쭉 내려 봅시다. 셀러리가 확실히 안 쓰는 이게 님이라는 게 있네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많이 늘었네요. 그렇게 많이 늘고. 클로저는 이제 좀 줄어들었네요. 줄리아. 그루비. 예, 그루비도 거의 안 쓰죠. 저는 젠킨에서만 사용을 합니다. 그루비는. 스칼라도 많이 줄었네요.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파이썬으로 스파크를 이제 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루아 같은 거는 레디스 사용하실 때 사용을 하고요. 파이썬도 이제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줄었나 봅니다. 쭉 봅시다. 네, 다른 건 AI 쪽 볼게요. AI는 어떤 건지. Sentiment and Usage. AI Tools. 사용할 건지. 뭐. 당연히 많이 사용해야 되죠, 요새는. Very favorable. 일단 사용하기 시작, 저도 챗GPT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뭐 끊을 수가 없죠. 워낙 서치하면은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Increase the productivity. 예, 이 말이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eed up the learning, greater efficiency. 예, 이런 거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Accuracy of the AI tool. 예, somewhat trust. 예, 항상 사용하신 다음에 hallucination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100% 믿으면 안 되고요. 항상 재검토를 해보고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omplex task. complex task는 잘못 사용하는 것 같고요. AI in the development workflow. writing code. search the answer. 뭐, 이런 거다 많이 사용하죠. debugging. 이렇게 세개 부분은 저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In the next year, most developers agree that AI tools will be more integrated, mostly in the way they are documenting code, testing code, writing code, 뭐 이런 거. 많이 사용할 거라고 하네요. Are AI tools a threat to your job? No. 예. 저희가 매체에서 듣기로는 막 AI가 저희 직업들을 다 바꿀 거다, 뭐 없앨 거다라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어이없어 보입니다. 그럴 경우는 거의 없어 보이고요. 일단, 휴먼이 인터뷰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뭐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Most important ethical issues for AI. 예, hallucination 많이 나온 거죠.
그리고 Challenges with AI at Work. 네. 항상 리뷰를 하시기 바랍니다. 헬루시네이션이 많기 때문에 대답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구글 다시 찾으신 다음에 그걸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워크는 뭘까요? Employment Status, 풀타임이 가장 많고요. 풀타임이 어디? Employment Status by Geography. 풀타임으로 있는 게 제일 많고요. 그리고 프리랜서도 좀 있네요. 근데 와, 확실히 많이 차이 나네요. 그렇구나. 예, 이렇게 돼 있고요. Work Environment, 하이브리드. 예, 하이브리드가 제일 많죠. 베이에리아, 실리콘밸리에서도 뭐 며칠은 집에서 일하고, 며칠은 회사에서 와서 일하라고 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자, 리모트도 38%나 있네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상업 부동산이 망가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사무실에 구한 것도 엄청 싸게 구했습니다. 사람들이 안 사용해서. 그리고 인펄슨. 자, 인펄슨으로 오는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초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새 보니까 이제 항상 샌프란시스코 5일 동안 근무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컴퍼니 사이즈. 예,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고요. 20명에서 99명이면은 시리즈 A 정도 되겠네요. 그 부분이 제일 많고, 시리즈 B 부분도 제일 많네요. 이 부분. 100에서 499명. 셀러리 레인지 볼까요? US 보시면은 이제 시니어 익스큐티브 그리고 매니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모바일 많이 받네요. 모바일이 백엔드보다 많이 받네요. 그리고 SRE도 많이 받고요. 클라우드 인프라, 데브, AI,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엔지니어. 이런 식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프론트엔드는 워낙 공급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론트엔드를 확실히 아는 게더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풀스택이 더 낮아요. 프론트엔드보다. 그래서 그점 확실히 뭔가 하나를 하시려면은 전문성을 띄시는 게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디벨롭도 타입별 연봉이네요. 그리고 랭귀지별 이렇게 다 분포가 되어 있고요. Purchasing Technology. 그러니까 그 테크놀로지가 만들어져 있는 거를 사는 게어더 중요한지 아닌지 그거를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있고 뭐 빌드 앤 바이 두개다 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하네요. Researching new tools and technology. Free trial most common way to evaluate new tool. 일단 서비스를 개발했을 때 트라이얼을 함으로써 이렇게 그 자기네들 서비스를 explanation 하는 게 마케팅에 굉장히 좋겠네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로운 툴을 확인할 때는 이제 프리 트라이얼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테크 인더스먼트 포커스. 네. 그리고 코딩 아웃사이드 더 워크. 합의로 많이 사용하네요. 커뮤니티 볼까요? 커뮤니티 보면은 비지팅 사이트 어크로스 스택 오버플로우 앤 스택 익스체인지스. 뭐 스택 익스체인지라는 게 있네요.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스택 오버플로우 많이 사용하고 있고 하루에도 많이 사용한다. 뭐 few times per week. 예전에는 많이 사용했었는데 구글에서 서치하면은 거의 스택 오버플로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요새는 챗GPT 많이 사용하니까 거의 잘안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Have an account on Stack Overflow. Yes. 예. 스택 오버플로우에 관한 거고, productivity impact, participation, productivity. 이건 뭐 서베이에 관한 건가요? 서베이가 어떤 식으로 됐는지, 예, 거기에 대해서 나올 것 같고요. 이건 뭐 저희한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아, 그리고 회사에서 어떤 게다잘돼 있는지, continuous integration 다돼 있다고 하고, DevOps function도 잘돼 있다고 하고, automated testing 다 하고 있죠. 그리고 microservice 이런 거다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거는 한국에서도 유행을 많이 했죠. 그리고 유명하다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공부를 하려고 하죠. 그리고 클라우드를 사용하느냐, 온프레미스를 사용하느냐, 이제 두개 하이브리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제일 많죠. Resource for technical question at work. Most common frustration. Amount of technical debt. 아, 일단 기술이 워낙 빨리 발전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되게 고심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캐치업을 못하면은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Job industry and satisfaction, software dev 가장 만족이 많네요. 일단 소프트웨어 디벨로퍼가 가장 만족이 많은 거로 나와 있네요. 메서돌로지. 아, 서베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2024년 디벨로퍼 서베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같이 한번 봤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거라서 스킵할 부분 스킵하고 처음 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끔씩 이런 영상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뵐게요.